예술의 혼을 불태우며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곳. 경남을 대표하는 공예장인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경남 진주시의 인사동 골동품 거리. 즐비하게 늘어선 골동품 가게들 가운데 예실한지연구소는 특별히 눈에 띄는데요. 예실한지연구소 안에서 형형색색의 한지들로 공예품을 만드는 강다윤 작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다윤 작가가 만든 공예품들을 보는 동안 우리 전통 한지의 고운 색감이 어느덧 마음의 잔잔한 평안의 기운을 전하는 듯 했는데요. 은은하면서도 멋스러운 우리 한지의 매력 속으로 강다윤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실한지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강다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지공예와 소품 미나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한지공예 중에서는 등을, 무드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지공예를 시작하게 된 게 취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한 게 직업이 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한지공예를 접하게 된 게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라는 것도 매력을 크게 느꼈지만 그냥 그 고풍스러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선 한지공예는 가장 큰 장점이 소품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소품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구도 가능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구성과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친근한 자연 그대로의 빛깔 등 한지는 다른 재료로도 대체가 불가능한데요. 구입이 용이하고 장식성과 실용성까지 겸비한 덕분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지공예. 소박함과 은은함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생활 속에 자리한 한지공예의 멋스러움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껏 대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 스트랩을 한지로 만들어 봅니다. 한지빔지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키지가 있는데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지 빔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지 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 지승 기법을 이용해서 한지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아서 만들게 되면 이 강도가 훨씬 질겨지거든요. 나중에 마스크를 걸 수 있는 캡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지퍼를 여기 천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지금 지퍼에 있는 천 부분을 다 잘랐거든요. 이렇게 한지 끈은 두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를 먼저 이렇게 감을 건데요. 자, 여기 시작이 되는 이 부분을 여기 플라스틱이 있는 지퍼의 한쪽 면에 요 우리가 흔히 목공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면에다가 풀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붙으려면은 한 30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대략 붙거든요. 자, 요 한지 빔지를 이렇게 감아서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 보면은 지퍼 날이 이렇게 있는데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건너뛰듯이 감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기 시작하는 요 부분부터 요 끝까지 다 감아주시고요. 요 남아있는 이 빔지, 한지 빔지도 여기 똑같은 방식대로 여기에 목공풀을 묻혀가지고 네, 교차로 하셔도 되고 똑같은 방향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해볼게요. 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감은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이제 크로스로 서로 교차되게 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시작부터 요 끝까지
다 감으시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캡 부분을 여기 양쪽에다가 끼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끼우는데 여기 이 부분이 접착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목공풀을 여기 캡 안에 한 2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굳을 때까지 모든 본드가 경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한 3, 4시간은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강도가 있게 붙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완성되어 있는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색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전통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강다윤 작가. 더불어 강다윤 작가의 공방인 예실한즈 연구소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역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같은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예실한지는 네이버에 예실한지를 치게 되면 그 블로그라든지 그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랑 SNS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원데이클래스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원데이클래스 신청해서 뭐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기타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거기 블로그라든지 기타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